최근에 광주 아리랑이라는 이 소설을 쓰셨습니다. 정찬주 소설과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. 정찬주 선생님 안녕하세요. 예, 안녕하세요. 반갑습니다. 네. 아, 이제 오늘이 이 광주 민주화 운동 이 40주년을 맞는 날인데요. 네. 광주 아리랑이라는 책을 최근에 내셨어요. 예, 예. 이 책이 어떤 내용인지 좀 설명을 좀 부탁드릴까요? 예. 일단 광주 아리랑을 집필하는 계기부터 좀 말씀을 드리자면요. 예, 예.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습니다만 가장 큰 이유는 우리가 한 세대를 30년으로 잡거든요. 올해 광주 5.18은 40주년이에요. 예. 이제는 이제 5.18을 직관적으로 경험한 세대가 경험하지 못한 세대에게 광주 5.18의 역사를 정말로 여야하게 자리매김해서 알려줘야 할 책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. 네. 그런 생각에서 이제 광주 아리랑을 집필하고 이제 발견하게 됐지요. 네. 뭐 선생님께서 얘기하셨습니다만 이 광주의 이야기가 네. 담겨 있다고 또 청취자분들께서 이해하시게 될 것 같은데 네. 어떠세요? 현대 사회에서 이 5.18의 의미는 좀 어떻게 규정하시나요? 그 5.18은 그 한마디로 계엄군의 부당한 폭력과 그 만행에 광주 시민들이 그 굴하지 않고 민주화를 외치며 싸웠던 항쟁이었습니다. 따라서 그 인류의 보편적인 가치라고 할까요? 인간의 그 존엄성을 우리 국민들에게 일깨우고 예. 우리 국민의 그 저항하는 시민 정신을 고양시킨 그런 역사였다고 생각합니다. 이제 다른 5.18 소설과는 달리 이 예. 제가 주말에 좀 봤거든요. 예. 뭐 재수생도 등장하고 그렇습니다. 또 뭐 주방장도 등장하고 예. 평범한 분들이 많이 등장합니다. 예예. 예. 어떻게 그렇게 그 이 평범한 분들을 주인공으로 삼은 어떤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? 예, 그렇습니다. 그 동안에 교수 혹은 지식인 운동권 학생들의 역할은 많이 조명되었어요. 그렇죠. 상대적으로 그 시민 개개인 즉 민초들의 역할은 좀 미흡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. 시민들을, 민초들을 주인공이자 5.18 증인으로 내세웠습니다. 네. 실제로 그 5.18 연구 논문들을 보면 최대 피해자는 그 민초들이었어요. 또 하나 이유가 있다면 한 역사는 기록이지 않습니까? 한 50년이 지나면 민초들의 역할은 잊혀져 버릴 것 같아서 예. 저라도 좀 소설로 남기고자 하는 마음이 들었습니다. 근데 그 등장하시는 분들이 예. 실제 실존 인물이고 예, 예. 또 일부 또 실명도 있다고 하는데 예. 좀 주인공 그 실명과 가운데 실명과 실화로 쓴 다큐 소설이죠. 그러니까 예예 예. 주인공 가운데 좀 이렇게 마음이 가는 인물이 또 계시겠는데요? 그러면? 중마고우들도 있고. 어떤 분이 중마고우신가요? 당시 그 시민투쟁위원회. 예. 홍보부장이었던 그 박효선이라고 있습니다. 예. 그 친구가, 제 중마고우죠. 그럼 이 광주 아리랑이 어떻게 보면 좀 모티브가 된 거네요. 왜냐면 그 친구도 원래 이제 교사였는데, 여고. 예. 요직을 그만두고 이제 연극 활동을 하면서 5.18을 맞았거든요. 저는 여기 서울 세감정 산명동에서 교직에 있었고요. 예. 근데 이제 마지막 날 살아남아서 광주를 탈출해서 이제 서울에 제 자취방에서 잠시 도피 생활을 했습니다. 그랬군요. 그때 이제 제가 생생하게 이야기를 들었던 거죠. 그러니까 선생님께서는 이제 이 80년 당시에는 서울에 계셨네요. 예, 예, 예. 서울에 계셨고, 뒤에 이 박효선이라는 친구를 통해서 이 광주 예. 얘기를 듣게 되시는 거고요. 예, 예. 그때 이제 이 소설의 어떤 씨앗이 묻어졌다고 할까요? 예. 예, 그런 셈이죠. 그럼 이 소설을 쓰시는 데는 뭐 얼마나 걸리셨어요, 시간은? 그러니까 준비는 뭐 한 40년 됐고요. 예. 그리고 이제 집필은 사실은 그 광주일보사에서 연재를 했어요. 작년부터. 예. 근데 그 신문사에서 정말 파격적으로 그 신문 전면을 내줬거든요. 광고도 그렇군요. 붙이지 않고. 예.
아, 그 40년 동안 준비해 오셨지만 또 신물에 연재하는 게 또 계기가 됐군요. 예, 그렇습니다. 사실 뭐 정찬주 선생님 하면 이 법정 스님과의 인연으로 뭐 아시는 분들은 많이 아시잖아요. 예, 그렇습니다. 예. 법정 스님께서는 이 광주 민주화 운동에 대해서 어떤 얘기를 하셨어요? 무슨 뭐 직접적으로 네. 말씀은 하시지는 않았지만 스님의 그 원고를 보면 많이 괴로워하고 그랬던 게 좀 기억이 납니다. 예. 스님과의 인연은 어떤 계기가 있었나요? 저는 이제 그 교직을 그만두고 센터사로 갔거든요. 예. 센터사 이제 근무하면서 법정 스님 원고 담당자가 됐죠. 아, 그러셨구나. 그래서 이제 송광사를 오르내리면서 스님의 이제 제자가 된 겁니다. 그러니까 스님 원고를 정리하시다가 예, 속과 예. 제자가 되셨네요. 그렇습니다. 그럼 법정 스님의 이 생각을 근론을 접하셨기 때문에 예. 어떻게 보면 법정 스님이 지금 살아계셨다면 예. 지금 우리에게 어떤 얘기를 좀 해주고 계실까요? 예, 뭐 요즘 코로나19 때문에 네. 국민들이 힘들어하고 있죠. 삼중에 사는 저도 손님이면 마스크를 쓸 정도니까요. 네. 법정 스님께서는 우리 모두는 한 뿌리에서 나온 각기 다른 이파리일 뿐이다. 그러니 옆에 있는 이파리가 아플 때는 병들지 않게 기도하고 응원하고 도와줘야 한다. 예. 결국 그것이 나와 이웃을 위한 도리다. 그러니 저 이런 때일수록 서로가 한 몸이라는 이치를 깨닫고 연대해서 동체 대비심으로 재앙을 물리치자 이런 말씀을 하셨을 것 같습니다. 아, 이 코로나19 사태에 대한 이 법정 스님의 법어를 듣게 되네요. 선생님을 통해서. 아, 그렇습니다. 선생님 지금 어디 계신 거죠? 여기 저 화순에 예. 쌍봉사라고 있어요. 예. 아주 저기 저 고찰이죠. 네. 그 쌍봉사 보다 더 위에 있는 산 중에서 살고 있습니다. 아, 그러시군요. 그럼 예. 어떻게 내려오실 계획은 없으시고요? 서울에요? 예. 뭐 1년에 한두 번 올라갑니다. 예. 한번 올라오시면 좀 뵙고 싶어서요. 아, 예, 예. 좋습니다. 알겠습니다. 예, 예.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. 네. 고맙습니다. 예. 예. 최근에 이 광주 아리랑이라는 소설을 쓰셨습니다. 이 정찬주 선생님과 얘기 나눴습니다.